선생, 뭐, 어제 내가, 그렇게 다 버리면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갈 생각은 없고,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구제봉에 가 있으려고 해. 누구 맘대로? 뭐, 스님하고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스님도 뭐, 이 더운데 여기 있으면 그 가서 놀아도, 거기서 놀아야 안 되겠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구제복 뭐 갖고 가요? 뭐, 과일하고요. 좀 뭐, 챙겨가지고 가져갑니다. 물하고요. 도시락 쌌어요? 예. 여기 과일하고요. 요거는 물. 물. 예. 그 옆에 거는? 요도 맨뭐 과일하고 요 갈았는 거 콩하고요. 갈 갈았어. 예. 그게 식사라, 우리. 예. 아이고, 이래 먹고도 그래도 다 버리면서도 살고 싶어 하니,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예.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다 먹고 삽니다. 선생님, 하도 애를 먹이니까 건강하시라고, 의식이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후원금 들어왔더라. 아이고, 그걸로 진국선생 먹고 싶어 하는 과일이라도 사야 안 되겠나? 예, 그렇죠. 갑시다. 예. 진국선생님, 내가 어제, 그제는 예. 소금 때문에 내가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막, 진짜 진공소생 지 뜯고 싶을 만큼 그렇게 진짜 화가 났거든. 근데 진공소생, 언제부터 그런 물건에 대한 있잖아요. 그런 텅빈 있잖아.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때가 쓰레기 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14년도인가 한번 그때 박물관에 살았거든요. 박물관에 예. 대구 예. 그래 그때 이제 싹 한번 쓰레기 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뭐 갖고 싶다 하는 이런 그 욕망이 이렇게 없었지, 별로. 그때 왜그 박물관에 있을 때왜 물건을 다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친환경적 쪽으로 가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이제 비닐을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이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면서 그리고 혹시 그리고 그 소금이 예. 플라스틱이라서 저기 그 저기 뭐야 마대에다 있으니까 그래서 버릴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뭔가를 정리를 하겠다 하면요. 저는요 모든 게다 썰어버리거든요. 깔끔하게. 일단 거기 일어나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진공이 아닙니다. 내 차하고 뭐고 할 때가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때. 예. 응? 작년에 한번또나 눈이 돌아가가지고 온갖 걸막싹다 버렸잖아. 그 요번에 지금 다 당장에 예. 예. 은행 하면은 소쿠리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알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야 된다고. 뭐 사든지 뭐살 수도 있고 어디 주울 수도 있고요. 근데 아예 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 가능성이. 그 진공 선생님 그 전부 다 내다버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왔냐면 요번에는 포기 상태? 완전한 포기 상태. 응? 그래서 항상 그래도 그나마 무라도 이렇게 간식으로 먹겠다고 뿌려가지고 무라도 조금 뭐 무공에 무 먹고 배추도 조금 해가지고 소금에다 절어놓고 그렇게 좀 먹었었는데 백김치식으로 올 가을에는 그 씨앗조차도 사놓으면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난 공포심이 나한테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아마 배추나 무도 못 심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하고 접촉 때 보면 진공으로 돌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가지고 박물관에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의식 속에서 이제 저한테 세 가지가 나타났거든요. 음식 수행, 그리고 이제 건강에 관한 어떤 수행이랄까요? 치유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쓰레기 제거라든가 전기 없이 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극단으로 한번 가보면요, 싹 없애보면요, 아 다음에 내가 물건을 좀 이렇게 가지더라도 바로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잘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물건이 지금 넘쳐나니까요. 그걸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래 이제 그 이쪽에 뭐 내공이 없잖아. 한 번도 자기가 물건을 싹 다 있잖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다 버려본 적이 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살면서 많은 물건과 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 2016년도에는 완전히 다 없앴거든요.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요. 진짜 옷 몇 벌 하고 이불만 딱 하나 그걸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하니까 뭐 이렇게 부족함도 없고요.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다랄까요. 그래 물건이 오늘날 물건이 많은데 물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진정한 행복은 공의 상태일 때, 진공 상태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랄까. 그리고 우주는요 99.99%가 진공 상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 행성들이 떠 있거든요. 이렇게. 김호 선생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보따리 사고 가라 그랬잖아요. 예. 왜 안 가고 머물러 있어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짐이 바로 여기인데. 내가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뭐, 몸이 이동할 뿐이지. 가고 싶은 데 없었어요, 어제? 뭐, 갈 데는 또 많죠. 어디 한번 여행이나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데.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했어. 어디가 여행 가고 싶어요? 뭐 한번 울릉도를 한번 가볼까 싶네요. 울릉도는 예, 왜? 기회 가려면요. 아 울릉도 그 당시에 다 안 못 가본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 죽도하고 독도를 한번 못 가봤거든요. 그때. 아 독도. 예. 그러면 이제 독도 가려고 하면 울릉도 거기서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니까요.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울릉도 여행을 한번 한 달 정도 있어와도 안 되겠나 싶네요. 이번에 그 뭐야 지금 벼가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제 예.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던데 예. 다 끝나고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예. 그리고 9월 되면은 태풍이 올 수도 있어. 이게 예.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다 돔처럼 열돔처럼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게 이제 바람 불고 지금 밤에는 비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밤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다나. 그러면은, 그게 물러나서 더위가 약간 한치름 꺾이면은 9월달에 우리 태풍 온다니까. 그런데 우리 뭐, 태풍 와도 우리 편은 일단은 잘 안 쓰러지거든. 이번에 저 순천에 가다 보니까 그 논에 벼가 다 쓰러져가지고요. 그래, 아무래도 조금 뭐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비바람이나 이런 게 쉽게 아마 쓰러지지 않겠나 싶은데 사람도 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건 없이 한번 살아보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진짜 최소한의 필요한 것, 뭐 옷 몇 가지 하고 이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한번 살아봐요. 아 실제로 또 살아볼 거야. 다시 그래 살아보고 싶어요? 하동에서 예. 떠나서? 지금 그래 살잖아. 내 물건을, 저는 물건이 많이 없거든요. 해봐야 뭐, 가방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막 끝이거든요. 데일리 젓가방에 예. 김홍 선생 옷까지 몇 개가 전부 아닙니까? 예. 지금 원두막에 보니까, 물건 좀, 모기장하고 그 뭐야, 그 예. 선풍기 한 개 있고 내가 예.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있노 거기에? 물병 있나? 예. 그래 아무래도 심플한 게 좋죠. 뭐,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되고 신경 쓰이고요. 김홍 선생 나는 언제까지 젊은 예. 나이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60이야. 예. 응? 애 좀 그만 먹이고 필요한 거 놔둬요. 흰머리 나오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안 아파? 김홍 선생?
본인은 50대라고 말해. 큰 딸이 빵빵 치면서 젊다고 그러지 마란 말이야. 애 아닙니까? 아직까지 애기. 뭐가 내가 애기야. 지금 손자 두고 말이야. 그럴 나이인데. 내가 진짜 아직도 그냥, 응? 취급을, 애기 취급 받고서 말이야. 내 속옷 하나 편안하게 뭐, 넣고서 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모르겠어. 언젠가는 소금마저도 필요 없다고 내던지 싶은데, 선생님도. 양치는 해야 안 되겠나? 양치도 내가 보니까, 저거는 뭐, 과일만 먹으면 이제 저거는 별 필요 없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소금은 안 먹거든, 우리 과일식을 딱 네, 해보니까. 이제 올해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요. 뭐, 예. 무 하나 생으로 예. 먹어볼 거라는 생각.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예. 매추 혹시나 스님이 매추해갖고, 무김치, 그 뭐, 백김치라도 해서 혹시 예. 내가 먹을 거,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할 거라. 해가지고 누구라도 내가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싶질 않아. 그리고, 그 뭐야, 우리 먹을 거 뭐 갖고 왔어요? 아, 저기, 과일 이렇게 몇 개 갖고 왔거든요. 그게 우리 식사 아닌가? 예.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다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고 연명하다가 가지 뭐. 뭐 억지로 포기하는 게 그 저절로 되지 않소? 저절로. 뭘 저절로 돼? 뭘 저절로 돼? 소금까지 버리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참 아이고 어제 소리를 질러가 목이 아프네. 아. 예, 목을 좀 그거 하게 물이라도 예. 좀 갖고 와요. 예. 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다음 주 되면 좀 어느 정도 수고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거 그동안에 예. 된장 고추장 버린 거 제가 이해했고 간장도 쏟아붓는 거 제가 이해했는데 이 소금은 양치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돌아서 꼭지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내가 어제 딱 돌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좀. 끝을 내리라. 했는데, 아이고, 또 원점으로 왔네. 내가 어제. 소금을 이해하기가 일반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 진공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과학적인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주가 진공에 써 있거든요. 행성들이요. 그리고 99.99%가 진공 상태가 됩니다. 우주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걸 알아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라든지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때는 진공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 예. 거기 공의 상태로 있는데 인식을 했어야지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의식했을 때 인식했을 때 입자화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태양이 나타나지 있다고 할 수가 있지. 내가 태양을 인식하지 않을 때가 뭔가 아마 깊은 잠을 잔다거나 밤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을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의 상태로 있는 걸로. 진공 상태. 예. 그 일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를. 내가 진공이란 이름을 잘못 지은 듯 하다. 잘못 지었으면서 잘 지었지 않습니까? 영락 없는 진공이니까, 영락 없는 이름 그대로니까, 아이고, 참, 할 말이 없고, 오늘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예. 먹을 거 좀 준비해요. 좀 이따가. 아니, 너무 이때 먹는 거 알아요, 지금. 그럼 몇 시에 먹을 거예요? 한 두세 시에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네. 뭐. 네. 좀 하나는 많이 갖고 왔네요. 예. 아이고 그만 씻어요. 바나나. 예. 이리 오세요. 예.
그릇 오늘 접시를 안 갖고 왔네. 예. 응? 접시가 있긴 있는데. 자, 여기 합도요. 예. 편안하게 먹읍시다. 야외 예. 야외 식사는 예. 편안하게 먹어야지. 예. 어 달다. 예, 바나나가 잘 익었네요. 어, 이 어디서 구매한 거예요, 바나나? 이거는. 아, 이거 그 청 바나나 샀는데요. 어. 그 좀 이게 숙성을 시켰거든요. 숙성 시킨 거라 이게? 예. 처음에 파랬는데 잘 숙성이 안 돼가지고 차 안에 납작한데 이제 하루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래 이제 빨리 좀 됐긴 됐네. 바나나가. 예. 새콤한 맛이 있네. 예. 요것도 요번에 산 건 요것도 좀 새콤하다. 예. 맛있다. 어우. 이번에 청도 복숭아가 새콤해서 좋은데? 예. 나가 바나나도 새콤해. 바나나도. 예. 숙성이 잘 되는데. 바나나들 이렇게 누군 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요. 어. 예. 과일 중에 좀 포만감을 많이 주지 이 바나나는. 딱딱이 복숭아. 예. 요즘 폭염이라고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방송하는 것 같네요. 마을에. 너무 자주 와. 예. 좀 쉬었다가 하든지 수분 섭취 잘하라고. 이번 여름에 김원 선생님 더웠어요? 솔직히. 예,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가 약간 덥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좀 선선하게 보이는지. 저는 좀 추위와 더위에 좀 강해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해서 웬만하게 더워도 우리 땀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되게 좀 심하게 이제 이렇게 노동 많이 했을 때만 조금 땀이 나는데 땀이 잘 안 나. 별로 더 못 느꼈다는 거지. 예. 그 전에 밤에는 선풍기 필요 없었는데, 밤에도. 요 근래는, 그래도 한 시간은, 한 시간 정도는 봄에, 방 안에 열었잖아요. 밭 예. 바깥으로 쫓아내고서. 예. 그러니까 또 시원해지더라고. 그렇죠. 그래. 어떤 건물 구조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가. 아는 덥게 맞죠.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는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이걸로 이제 집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좀 밀폐되어 있으니까요. 좀 이제 폭염에 좀 취약하지요.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네. 이런 데는 이제 자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또 주위에 물들도 있고 좀 더 시원하죠. 김웅 선생 방도 거긴 나무들이 많잖아요. 바로 옆에 큰 그 은행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그 가려주니까 저녁에 뭐 한 10시만 돼도 막 거기는 뭐 선선하더만 하고. 예. 저녁 때 되면 좀 춥지요, 약간. 내 방은 뒤쪽으로 열면 계곡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에어컨이 에어컨. 그 창문 열면은 괜찮은 바람. 추워. 한 8시, 9시 이후부터 해갖고 새벽까지는, 아침까지는 추워요. 그러면서 바나나가 엄청 더네, 달네. 아이고, 벌레가 왔네. 맛있는 냄새를 맡고 있어. 바나나가 좀 달아요. 단맛이 많아. 그러니까 오는 거야. 아니 이 산 중에 무슨 이 단내가 이렇게 꿀 냄새가 나나 싶어서. 예. 바나나는 달고 맛있네요. 예. 김우 선생 언제까지 과일 먹을 겁니까? 뭐, 과일이야 뭐 평생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왜 풀 하나 가는데 과일 이제 다 과일도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때가 오겠지요 뭐 그럴 때가. 저절로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 예. 노력 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이건 엄청 새콤하고, 바나나는 엄청 달고. 예. 거짓말 그 맛있다. 예. 우와. 그죠? 예. 바나나하고 이거 같이 먹으니까 이건 새콤, 네. 이건 달콤. 우렁도를 들어가고 차갖고 들어가서 독도까지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가지고 가는 게 좀 단기적으로 있으면요 더 이득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그것을 팔을 빌린다 하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팔을 가져가면 또 차 안에서 잘 수가 있어요. 숙박이 또 해결되잖아요. 나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진공 상태네. 아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어떤 것도.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자고. 또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만큼 움직이고 이러지.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진공 상태에 있는 게. 내가 뭘 노력해서 뭘 어떻게 해놔도 네. 부질없다는 걸 아니까?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질없습니다. 아무리 생시 상태에 깨어있을 때 있잖아요. 아등바등 노력하다. 과일식을 하니까 몸무게는 꾸준히 그냥 유지돼요. 저는 46에서 47kg 왔다 갔다. 진공 선생 56? 55? 예. 55에서 57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과일 많이 먹을 땐 되게 많이 먹으니까. 오늘 날씨도 더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 지리산 둘레길을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하러 올라가더라고요. 이 더위에? 네. 산 탈 때 조심해야 돼. 더울 때는. 또 산에 가다 보면 또 그늘진 길도 많거든요. 네. 가다 보면. 그런데 시원한 데가 있어. 네. 여기로 올라가요. 배부를 만큼 먹는다, 과일을. 배부를 만큼. 오늘 새콤한 거 괜찮아요? 예. 여기는 보니까 모기가 거의 없네요. 추워서 그런가 봐. 예. 그러니까 기온이 여기는 좀 낮은 것 같아. 모기가 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응. 모기 팔이 그 별로 없어. 그 있잖아. 나나니 벌 같은 조그마한 벌들 여기 꼭대기에다가 지어놨던데. 네. 여기다가 집 지었어요. 이게 저기네. 응. 좀 지나와. 저 벌은 뭐 별로 뭐 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응. 놔둘까? 예. 자도 겨울에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예. 추워서. 다 먹었어. 아, 배부르네. 응. 내가 하나 먹어야 되나? 네. 바나나 먹고. 청도 복숭아 먹으니까 진짜 자두의 복숭아예요, 이거. 예, 그거. 이거 갖고 왔어? 그거지. 여기서 또 먹으려고 한 거야? 예. 아, 이거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과일식은 간단하네요. 뭐 세 가지 하기가요. 할 것도 없겠지만 간단합니다. 근데 진공 선생님 지금까지 과일식에서 이렇게 간단했는데 예. 왜 이래 설거지 하기 힘들다고 왜 엄살을 왜 피웠어요? 설거지는 원래 힘들죠. 설거지 나가니까 청소하는 게 좀 힘들죠. 설거지보다는 많이 요하죠. 여기는 연결을 해놨잖아, 호수를. 예. 그래, 계곡보다는 덜 힘들죠. 예. 계곡까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이 끝입니다. 설거지 잘 챙기고. 예. 이게 강아지 벌레인데요. 강아지처럼 생긴 벌레. 근데 얘 손뭉치처럼 생겨갖고 이거 벌레인 걸 사람들이 몰라요.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던가요? 지금 또 보이네요. 아까 이쪽에 거리 나왔으면 다른데요. 신발이라도 썼는데.